시작합니다. 일단 들어왔는데 잠깐만요. 뭔가 좀내 예상이랑은 많이 다르네요. 뭘 주는데? 이거는 뭐 항상 주던 거고.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이게 왜 들어왔냐면 오늘 시즌 2 업데이트가 됐다 그랬습니다. 업데이트 된 날이라고 그랬는데 28일, 지금 3월 28일 12시 29분이에요. 방송을 10시에 키니까 9시 전에 다운을 미리 받으려고 들어갔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거밖에 없더라 게임이. 일단 없고요. 침묵 포인트 잔뜩 들어왔었네요. 이게 아예 안... 이런 거 줘도 돼? 근데 어차피 초기화 될거 아니야 오늘. 오늘 초기화 된다 그랬는데 초기화가 안 됐어요. 아니, 시즌 2로 완전 된다 그래서 나는 게임 아이콘이 사라지고 시즌 2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시즌 1 게임 아이콘이 남아 있길래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가 되나 싶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건데 기존의 그거죠. 자, 이걸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나. 9시 때에서.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서 11시 20분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12시 20분입니다. 시즌 2 업데이트라고 뜨길래 여기서 이제 됐나 보다 하고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돼 있네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시즌 2가 제가 듣기로 6마리가 됐다 그래요. 5마리에서 시즌 2 오픈 상태인 걸로 알아요. 오픈 베타하고 시즌 1이 사라지고 2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전혀 2라고 그럴 만한 요소가 없거든요. 네, 그냥 1이죠. 완전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위가 2000점이야. 나도 1위 하겠다 이러면은 나도 1위 하겠는데? 어휴. 지금 완전 오늘로 마감된다고 사라졌는데 자 오랜만에 디지몬이나 볼까? 진짜 오랜만이다. 받아볼까? 아, 지금 뭐 필요하죠? 잠깐만요. 근데 뭐 필요한 게 아니지. 이미 끝났는데, 이 게임은. 그레이몬, 가루몬, 파피몬, 아구몬 하나 더 하면 되네. 아니지. 파피몬 두 마리, 아구몬 두 마리니까 필요가 없네다. 바로 갈게 없는데? 일단 뭐 이거 받자. 뭐 어때? 자, 받아주고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게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예. 네,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근데 내 영상을 찍으려면은 시즌 2를 오늘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안 변해 있는 상태고 지금 12시입니다. 오후 12시고 제가 보통 10시 정도에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반다이 쪽에 일단 연관으로 들어가 봤는데 잠깐만요. 지금 일단은 스펠 던전 없는 거 보면 초기화 된것 같긴 해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뭐 요리 던전 이런 거다 그대로인 것 같고 오픈을 했다 그랬는데 오픈 버전도 마감을 했나 보네. 보자. 반다이 남코 코리아 주식회사. 자 이게 뭔 일이냐? 자 자세히 알아보기. 디지몬 솔체이서 시즌2 업데이트 더욱 강해져 돌아온 디지몬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국내 최초 모바일로 즐기는 디지몬 RPG, TV 속에서 보던 디지몬 시리즈 모바일 게임 속으로 꿈꾸의 진화 완주체 성장, 디지몬 시리즈 한 번에 만든다, 디지몬 완주체 스킬 완벽 구현, 지루할 틈이 없는 다양한 모험 콘텐츠, 공식 카페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공식 카페 들어가 봤거든요. 여긴데 이게 공감합니다. 지금 안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즌2가 언제 열려요? 아직 공지가 없네 라고 돼 있습니다. 안돼 있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마블하고 보더랜드 방주이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해두고 싶은데 오늘 일단 안 나온 상태고요. 지금 시간에 안 나오면은 일단 마블을 하고 2시경에 보고 거기서 안 나오면 오후에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거든요. 완전 오후 막 5시, 10시 아니면 10시, 12시일 수도 있고요. 출공지가 나온다 그랬는데 당일인데도 아직 안 나와요. 자, 어디 좀 보자.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자,
새로운 도약 업데이트 여기 떠있죠. 3월 15일부터 뭐 이것저것 했습니다. 3월 28일 수요일 오늘입니다. 2018년 3월 28일 오늘이에요. 상세 일정은 추후 별도의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플레이스토어 출시 새로운 도약 많은 관심을 드립니다. 오늘 이거 무조건 할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안돼 있으니까 설명을 하자면 시즌2가 돼서 우리의 디지몬 소울 체이서가 완전히 버전업이 된 겁니다. 여태까지 시즌1이었고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2015년도에 나온 게임이라고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사랑을 받다가 시즌1을 종료하게 됐는데 사랑을 받다 종료하게 됐는데 여태까지 시즌1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무한도전 시즌1 끝나고 시즌2 아 시즌1 끝났다 그랬잖아요. 무한도전. 예, 그거랑 같은 유형인 것 같은데 일단은 시즌1이 끝났습니다. 2로 넘어갈 때 예, 보상 정책이 약간 다르다고 해요. 자, 보시면은 시즌 2, 아, 종료를 했네. 21일에 종료를 했고 시즌 1 관련한 안내를 보도록 하죠. 유저 보상, 그러니까 캐릭터 같은 게 연동이 안 됩니다. 여기서 점수제가 돼서 보상 등급으로 보상이 들어가는데 테이머 레벨과 나 레벨 몇인지 잠깐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나도 보상 주는 거야 그럼? 아, 왜또 꺼졌어? 주면 좋지. 준다는 거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주면 감사히 받습니다. 자, 들어가서 볼까요? 야, 96이네요, 레벨이. 96이고, 게임 종료하고요. 자, 다시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카페로 들어가서. 여기죠? 어디, 나는 96이니까 4점이네? 4점으로. 보상 3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군요. 아니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1보상이네, 1보상. 아, 턱걸이로 1보상이네, 1보상이고. 보상 1이면은, 테이머 레벨 점수 5점. 아, 1이면 2000 다이아랑 맞는 조각 250, 그리고 3100. 겸치 캡슐 같은 거 주나 보네요. 레벨업 재료로 사용합니다. 아, 이렇게 주네요. 나야 뭐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걸좀 지향하는 편인데 그래도 뭐 준다 그러면 안 쓰면 되니까 받아놓고 주면 받습니다. 지금 받는 성격이고 이렇게 초기화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올해 헤비 유저분들은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되게 난리 났죠. 근데 저는 뭐 일단 가볍게 한번 즐기고 뺐기 때문에 뺀게 사실 애플레이 호환이 안 돼서 빼게 된 거지만 이번에 시즌2가 나오고 앱플레이어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도 약간 거부가 되면은 저번 9버전은 안 거부됐거든요. 지금 5.0 버전으로 업데이트 된것 같은데 검은 사막이 나오고 다시 새 버전이 나온 것 같은데 그쵸. 검은 사막이 나오고 3월 20일에 새 버전이 업데이트 됐는데 업데이트를 한번 한 다음에 어차피 하루 시간이 비니까 오늘 못하게 되면은 그때 해보는 걸로 하고 거부만 안 되면은 길게 할것 같네요. 사실 시즌 1에서 2로 업그레이드 되면은 거부가 안 됐다 그런 상황이면 번외편으로 한 편만 딱 내고 뒤도체 다시 삭제하려 그랬거든요. 근데 완전 시즌 2 넘어가서 1부터 키우게 되면은 모처럼이니까 새로운 재생목록 만들어서 좀 길게 할 생각입니다. 애플웨어 거부가 안 된다면은 자 어찌됐건 아직 안 나왔고요. 이렇게 시즌 2 넘어간다는 점, 오늘 넘어가기로 했다는 점알수 있고요. 지금이 12시 27분, 정확히 27분입니다. 이건 왜 1시간 앞으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도약 이렇게 리뉴얼이 되는데 자 볼까요? 리뉴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궁금하니까 뭐좀 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끌 수는 없으니까 일단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테이머 여러분들 지금의 디지몬 소울 체이서에 느끼셨던 아쉬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 리뉴얼 업데이트를 통해 한층 확장된 컨텐츠와 액티브한 조작감, 생동감 넘치는 연출과 밀도 있는 그래픽으로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뉴얼 깜짝 공개 로비 이게 시즌2네요. 이번 시즌2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투력이 표시가 되나 봅니다. 근데 지금 이 화면만 보면은 약간 좀 기존 거보다 조잡하지 않나. 다양한 게 생기긴 했는데 약간 깔끔해 되게 좋아했거든요. 시즌1. 이렇게 나오면 약간 불안할 것 같네요. 이게 6파티가 된다고 합니다. 6파티가 가능하나? 그럼 특성도 아예 바뀌나 보죠. 내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밸런스 패치가 됐거든요. 뒤도체가 밸런스 패치 캐릭터 하나씩 패치가 되면서 진행됐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그 이후로 접속을 안 했기 때문에 뭐가 진행된지 모르겠지만 업데이트가 안된 알파몬
왕룡검, 왕룡검. 걔가 25% 감성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걔 제외하고는 15% 감성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상대 스탯 전체. 6마리로 15% 하면은 5마리만 하면은 50, 5, 25, 75%에다가 알파몬 넣으면은 100% 아닙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은 제한이 들어가 있다던가, 스택 감소에 특성이 바뀐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6명으로도 밸런스 있게 전투 가능하게끔 한것 같죠. 멤버가 늘어난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게임이 재미가 더해질지, 아니면은 5명도 충분히 많은데 6명까지 늘어나면서 오히려 좀 많은 정신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6명 하면 진영은 또 어떻게 되나? 아, 이게 나오네요. 최대 파티 수가 변경이 되고요. 로비에서 이동 불가능한 콘텐츠 존재.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스템 다수 추가. 다수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테이머 레벨과 경험치 표시. 주요 콘텐츠 로비에 바로 접근하도록 편의성 확대. 이게 이걸로 바뀌었다는 게 테이머 레벨이랑 경험치가 안 나온다는 건가요? 그리고 전투력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투력이 나오는 건난 괜찮게 봐요. 전투력을 보는 거 자체는. 거기서 진영을 짜서 얼마나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는지도 알수 있을 것 같고. 되게 현대식이라기보다 2015년 게임이니까 그렇게 구형은 아닌데, 일단은 요즘 식에 맞춰서 약간 짜여 있는 것 같죠. 요즘 나오는 게임들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모험하기도 이렇게. 난 그냥 시즌 1 때도 굉장히 괜찮은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있긴 한데,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에서 2로 넘어와서 딱히, 뭐더 좋아졌다거나 하는 건 당장은 내 눈에 안 보이네요. 스토리를 보강한 모험 모드. 스토리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기존에, 그냥 바로 전투 되는 형식에서 이제 스토리가 추가됐다고 해요. 퀘스트 달성, 노데스, 노스킬. 게다가 세부한 구현 보상 체계. 노데스, 노스킬을 할 경우 별이 하나씩 올라가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좀더 스테이지마다 특정 조건을 달성해야 별을 주는 형식이다. 사실 저는 이거는 귀찮다고 생각을 해요. 노데스, 노스킬이 간편하고, 일일이 읽어가면서 달성하는 거 귀찮거든요. 뭐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난 솔직히 귀찮고요. 가자. 별도 추가 보상 없음. 새 단계별 보상. 이것도 요즘 거에 맞춰져서 이래저래 많이 준다는 거죠. 배틀. 스킬 선입력 방식의 배틀. 단순 배틀 연출. 다소 아쉬운 배경의 스테이지 및 연출이라고 돼 있는데, 난 전에 건 깔끔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즐기기에 되게 심플하고, 보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거는 나와봐야 알것 같고, 지금 뭐할 말은 없네요. 직접 조작 요소가 추가된 액티브한 전투 시스템 개편. 그러니까 오토보다 직접 수동으로 플레이했을 때더 다양하게 전투가 된다는 거죠. 아군 간의 콤보 연계로 기본 전투 패턴을 보관한다. 고유 액티브 스킬, 필살기 자동말동 스킬, 팩시브 스킬 등 다양한 스킬 트리 구현. 스킬 트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기존에 스킬이 3개 있었고, 특성과 액티브 스킬 2개. 이런 식으로 기본 능력치에 그 능력들이 조합이 돼서 싸우는 형식인데, 스킬 트리가 생겼다는 건, 다양한 스킬 트리가 생겼다는 거는, 다양한 만큼 폭이 넓어져서 되고, 디지몬이나 몬스터류 게임이 몬스터가 많은 만큼 거기에 전부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냥 복잡해지거든요, 되게. 예를 들면, 디지몬이 기존에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특성이 어느 선을 안 넘어가잖아요. 너무 능력치가 좋다거나 약하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차이가 너무 심해지니까 기본 능력치에서 특성이 부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뭐 시너지 받는 형식으로 기본이 강해야지 세다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제 트리가 생기면서 약간 다양하게 좀 특이한 방식으로 할수 있게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랜만에 들어갔던 지소체를 제 기억이 안 나긴 하네요. 개발 중인 이미지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킬 트리가 추가됐다는 건 되게 재밌는 소식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디지몬. 디지몬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강하게 키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너무 한 디지몬이 너무 좋다. 뭐 귀여운 테리어물이라던가 메탈 그레이몬이 너무 좋다. 이거를 뭐 다양한 방식으로 키워서 써먹을 수도 있고요. 기존의 지소체는 메탈 그레이몬 청을 이벤트로 받았는데 많이 약해서 써먹은 적이 없었죠. 레벨만 올려놓고. 디지몬 진화. 가 됐는데, 진화 조건 기대해 주세요. 약간 이거는 많이 다르죠?
기존에 스컬 그레이몬을 진화하려면 다른 디지몬을 시작을 했는데, 진화 조건에서, 이거 아닌가 연결이 안돼 있는데? 일단 보죠. 읽어보죠. 다음 단계 진화 가능 디지몬 표시, 각 디지몬의 진화 트리및 진화 조건 안내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 재료 등 진화 조건을 미표시, 한 페이지에 모든 진화 트리 확인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들어가서 이거는 내가 직접 해야겠다. 말로 하려니까 너무 전할 수가 없다. 사실 이거 설명하는 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오늘 하려고 켰는데 못했으니까 여러분 보고를 해야죠. 많은 분들이 이게 디소체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즐겨보시라고. 일단 들어왔다는 거를 인증해야 되니까. 자, 기존의 진화트리 먼저 보도록 하죠. 도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이냐면, 기존의 진화트리는 진화를 누르고, 진화를 보면 진화 정보가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당장 진화할 수 있는 거내 앞길만 나와 있는데, 이게 누르고 이어지는 형식인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볼수 있게끔, 하나를 누르면은 아군을 누르면 워그레이몬까지 볼수 있게끔 변경이 된것 같고요. 진화 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쉽게 생각을 하자면, 자, 아이고 불편해라. 자, 그만 켜죠. 이렇게 이게 바뀐 건가요? 원래는 껐다 키면 바로 켜졌거든요.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가? 도중에 시름도 넘어간다고 꺼지는 거 아니야? 자, 기존의 진화 조건은 디지몬을 내가 보유한 상태에서 진화를 눌러야만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데, 내가 보지 않아도 도감 형식에서 진화 트리까지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괜찮게 생각해요. 진화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약간 스태미너가 남는 상황에서 마땅히 할게 없다. 그럼 다음에 뭐를 딱 정하고, 그러면 내가 아구몬을 진화시키고 다시 그레이몬 없니? 그레이몬에서 메탈 가레이몬을 진화시켜야 되는데, 만약 경험치 포인트가 부족하다, 혹은 요일 던전을 통해서 얻는 이런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며칠의 시간이 빈다, 그 사이에 다음 진화 단계에 필요한 이런 진화 재료, 프리즈몬 같은 거 내가 모을 수 있는, 미리 알고 모아두면 한 번에 진화시킬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편리해진 것 같네요. 자, 다음 지금 2로 넘어가면서 오픈베타 할 예정입니다. 저 오픈베타 안 해봤고요. 결제 중도 안 됐고요. 리뉴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굉장히 평가 좋네요. 이렇게 평가가 좋아요. 너무 감사 지금 너무 와우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초기화합니다. 뜨고 바로 지금 극딜 들어가죠. 레벨에 따라 주나. 일단 다이아 만 개씩 줘야 한다. 또라이네. 원 냅둬라. 쏟은 게 얼마나 리뉴얼한다고 섭총을 하냐. 리얼하라. 힘들게 키워놓은 물거품 된다. 이게 많은 평가들이 있는데, 이런 건 사실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나와서 정말 재밌으면 만족할 수도 있을 테고. 지금 보상이 저는 1단계지만 많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상 받았을 때 얼마나 효과가 나오고 재미를 볼수 있는지. 저는 초기화된 거는 적어도 나만큼은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뽑을 거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만약 시름통을 고도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아마 한 편, 20분도 안 걸렸을걸요. 한 15분짜리가 한편 나와서, 좀 어떤 게 있다 설명만 들어가고, 15분까지 아닌가? 20분? 25분? 이렇게 해서 번외편으로 한편 나왔을 텐데, 시름2가 만약 업데이트 된다, 그러면은 더 볼거리가 많아지죠. 처음부터 뽑을 수도 있고, 가챠를 통해서 나온 것도 해볼 수 있고. 저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요일 던전 말고, 대륙 이동을 해서,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처음부터 일 때.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가챠가 아닌 상태에서 나오는 메탈 시드라몬 같은 거, 그렇게 가챠가 아닌 상태에 나와도 꽤 쓸만한 애들로 파티 짜서 한번 어느 정도가 되나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가챠가 잘 나와 버리는 바람에, 뭐할 때마다 제일 좋은 게 가챠 확률이 너무 좋아요. 이 게임이 가챠도 너무 쉽게 돌릴 수 있게 해주고 너무 잘 퍼줘서 그럴 게 없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접속한 다음에 알 까면 이런 거 나오고 이러니까, 좋은 게막 나와버리니까. 그런 것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게임의 좀 전체적인 맛을 볼수 없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초기화되고 밑에서부터 하면은
다시 한번 뭐 이것저것 새롭게 해볼 수도 있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즐길거리로는 뭐 물론 거기에 많은 시간 투자하신 네, 이거 한창 할 때 랭킹 1위 2위가 1위 비슷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아쉬울 수 있는데 제가 막 정점에 있다가 내려오게 되니까 초기화가 되니까 그거는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고요. 저는 일단 뭐 즐길만 한 것 같습니다. 뭐 돼야 하는 거지만 요즘 중국 포켓몬 열심히 돌리고 있었는데 지수체로 넘어가게 될 것 같네요. 중국 포켓몬은 사실 돌릴 게 별로 없거든요. 자동 전투가 많아서 지수체도 별로 없긴 하죠. 지수체가 깔끔해요. 돌릴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투기장만큼은 아이고 꺼놓자 이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디지몬 링크즈 투기장 재밌었는데 약간 끊기는 게 많았기 때문에 파티 플레이 같은 거 생길지 모르겠는데 여섯 명이나 되기 때문에 멤버가 뭐 볼 거 다 본 거 같죠? 이렇게 해서 카페에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요. 지금 12시 40분인데 오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2가 넘어갔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뭐 시즌2가 되면은 내일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